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던전 파트장 황준하입니다. 던전이랑 몬스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투 밸런스를 담당하고 있는 김재성입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는 글로벌 조회수 140억 뷰 이상을 기록한 나 혼자만 레벨업 IP를 활용한 최초의 게임입니다. 수준 높은 원작 구현력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몰입감을 선사하고 다양한 스킬과 무기를 활용해 각자의 액션 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원작의 전투 스타일을 게임으로 구현하면서도 다양한 전투 스타일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획일화된 한 가지 스타일보다는 유저가 보스나 컨텐츠에 따라 여러 전투 스타일을 고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만의 화려한 아트웍과 전투 경험을 제대로 느끼시려면 첫째로 많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화면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넓은 화면으로 플레이를 하면 모션이 크게 보이고 특히 전투할 때 보다 넓은 시야 확보가 가능해서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훗랩에서 즐길 수 있는 화려한 전투나 캐릭터들의 움직임을 온전히 체감하기 위해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빠른 응답 속도와 높은 추사율을 갖춘 게이밍 모니터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이 크고 해상도가 높아 인게임의 디테일한 부분을 좀 더 많이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높은 추사율로 빠른 전투 시에 끊김없는 부드러운 전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매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게임 내의 작은 움직임이나 미세한 요소들까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공격 모션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정확한 회피 타이밍을 인지하기 쉬웠고 이전에는 못 보고 지나쳤던 이펙트나 배경의 디테일을 새롭게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빠른 액션이 특징인 나훗랩에서 4K OLED의 선명한 화질과 높은 색 재현율 덕분에 이펙트 작업하시는 분들과 색감이나 표현에 대해 논의할 때 더욱 디테일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OLED 글레어 풀이 기능이 만족스러웠습니다. 4K 해상도는 넓은 화면에서도 선명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기존 시중에 반사방지 필름이 적용된 모니터를 사용하면 사실 반사가 덜한 대신 색감이 다소 탁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오디세이 모니터는 글레어 풀이 처리가 되어 있으면서도 화질의 선명함이나 색상의 또렷함을 유지한다는 점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유저 관점에서 굉장히 유용하겠다라고 느꼈던 부분은 게임 전용 설정창에서 나훗랩에 해당하는 RPG 장르를 선택하면 화질과 음질이 장르에 최적화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게임의 특성상 어두운 던전에서 전투가 많은 편인데 어두운 부분을 밝고 선명하게 해주는 블랙 이퀄라이저 기능을 활용하면 유저들도 게임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오디세이 OLED G8은 주사율과 해상도가 높고 빠른 응답 속도가 가장 큰 장점인 게이밍 모니터로 오디세이 OLED G8과 함께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속 다양한 전력과 스타일을 시도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플레이 방식을 찾는 즐거움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